누워있는 남성 옆으로 검은 물체가 지나갑니다. 다름 아닌 불금입니다. 잠에서 깬 남성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순간 얼어붙었다가 이윽고 정신을 차리고는 황급히 도망칩니다. 이를 본 불금도 남성을 쫓아갑니다. 최근 중국 서부 시장 티베트 자치구 한 호텔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불금이 마치 손님처럼 당당하게 정문을 열고 들어온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. 남성은 다른 층으로 몸을 피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그 사이 호텔 안을 휘젓고 다닌 불금은 음식을 먹어치우곤 유유히 사라졌습니다. 중국에서 국가 2급 보호동물로 지정된 불금은 주로 시장과 칭하이 등 서부 산악지역에서 출몰합니다. 최근에도 도심과 민가에서 여러 차례 포착됐는데 주로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 내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. 하지만 사람을 공격해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. 한 야생동물 전문가는 불금은 몸집이 크고 공격적이라면서 불곰을 발견하면 접근하지 말고 몸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.